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사모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춘천 가난만 목회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하원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팔다 남은 꽃나무들을 우리 가난 교회에다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땅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택에서부터 이렇게 쭉 길을 만들고 우리 교회 앞으로 쭉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꽃나무들을 쫙 심었어요. 근데 꽃 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화분에서 빼가지고 노지에다가 땅에다가 쫙 심으니까 그야말로 꽃길이 만들어졌어요. 상상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더 많이 커면 이게 멋있는 꽃길이 되겠다. 근데 그 수종이 추위에도 강한 수종인데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왔어요. 그렇게 아주 차가운 겨울이 와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영하의 날씨에 그 나무가 노지에 심겨져다 보니까 다음에 봄이 되었는데 그 옆 다른 나무들, 꽃나무들은 잎새를 틔우고 꽃봉이를 막 품고 이게 막 자라나는데 제가 지난 봄에 심었던 그 꽃나무들은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잎새도 틔우지 않고 꽃봉오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지들을 꺾어봤어요. 그때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뭔가 파란기가 조금 있겠는데 흐리뭉텅한 거 있잖아. 죽은 이 산이 모를 그런 거. 그런데 나중에는 여름까지 기다렸어요. 여름이 됐는데도 이게 잎새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슬슬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나무들은 수종이 충분히 겨울에도 죽지 아니하는 수종인데 이 나무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온상 아래에서 키워가지고 겨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따뜻한 데서만 살아버려서 그토록 차가운 겨울 노지에다가 심어놨더니 이게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떤 수종도 어릴 적부터 노지에 키워서 여름도 경험하고 겨울도 경험해야 사시사철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서 우리 형님이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나무 이쁜 나무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한 200그루를 가지고 춘천에서 심었는데 그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왜 그러느냐? 추위를 못 견뎌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해야 어느 시절도 견딜 수가 있지. 여러분, 겨울을 맛보지 못한,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아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교회가 있고 성도 수가 좀 있으면 대사회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일어나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왜 예배만 드리고 맨날 비실비실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덜 받았을 거래요. 사람은 다듬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는 어릴 적에 태어나면 거의 방목 수준이었어요. 알아서 커야 됩니다. 배고프면 깨구리 잡아 먹어야 되고 친구 없으면 뱀 가지고 뱀하고 놀아야 되고 바닷가서 홍합주스 먹고 개주스 먹고 이러면서 컸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들을 낳아도 요즘 산후조리원이 있어가지고 가다 놓고 외출도 안 시켜. 그냥 또 막 40일, 50일 처방안 놓고 그냥 그 뭐 옷 입혀서 환자 취급을 해버려. 여러분,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 낳고 이틀째 찬물에 목욕해.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애 놓고 찬물에 목욕했다면 난리굿이 납니다. 몸에 바람 들어간다고. 바람 들어갈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 바람 들어간대.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세상에 군불 때가지고 뜨끈뜨끈뜨끈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찢어 죽인다니까. 그럼 이러면 그거 죽는다, 그거 오히려. 제가 작년에 세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한 젊은 부부가 그 트라이스클이라고 얄궂은 차가 있어요. 차도 아니야. 뜨거뜨거뜨거. 그걸 2시간 반을 타고 왔는데 낳은 지 10일 된 아이를 그 차에 태워서 세미나 참석한다고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알을 데리고 온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기겁을 했어. 우리나라 가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잘 그렇게 기도해주고 잘 축복해서 보냈는데 오래 갔더니 그 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데리고 또 왔더라. 안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너무 얼라 키워요. 그리고 무기력한 거예요. 젖도 빨리 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기들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 키우다 보면 젖을 안 때리고 합니다. 끝까지 엄마 젖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그걸 즐기는 거야. 그래 뭐 밤에 찾는 일도 없고 한데 뭐 애기는 젖이는 빨리고 찾아버려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젖이는 맨날 빨리는 거야. 그래 엄마 젖 이러면 아라라 물어 이렇게 언제까지 젖 빨릴 건데 젖을 떼야 돼요. 여러분 애가 어느 정도 한 살, 두 살 되면 이유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밥을 먹고 키워야지. 아니 스무 살이 됐는데 엄마 젖 빨면 되겠어? 그건 요즘 심리학에서 어른 아이라는 말이 생겼어. 나이는 먹었는데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한국 교회가 꼭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 맨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품에서 떼어내려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냐오냐 하고 으야으야 하고 을라 키우다 보니까 사람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가 30명에서 무너지고 100명을 못 넘기는, 너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젖을 안 떼서 그래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목사 젖꼭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돼지 새끼들을 키워보면요. 돼지가 젖꼭지가 젖꼭지가 12개인가? 확실히 세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어릴 적에는 다 12마리가 나면 한 개 다 차지해요. 그런데 덩치가 좀 커지면 젖꼭지 사이에 못 빨아요. 그러면 한 서너 마리는 서너 마리 젖꼭지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주둥이 집어넣어가지고 젖꼭지 싸움이 난리가 납니다. 한국 교회가요 목사 젖꼭지 사이 싸움하느라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신앙은 이유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사를 맛봐야 되고 아멘 능력을 맛봐야 되고 할렐루야. 이유식을 해보면 엄마 젖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 보아야 사람의 사랑과 관심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나를 단련시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고 축복 속에 사는 것인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면 성도들이 복만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힘들 때만 교회가 오다 보니까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기가 이런 무의식 중에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 생겨가지고 가난한 게 은혜다. 뭐 그따위 손에 성경에 눈을 닦고 봐봐. 가난한 게 은혜인가.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도 축복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축복을 주어도 타락하지 않을 건지 잘 되게 하여도 겸손하게 될 건지 순종할 건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temptation,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공부를 되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다 공부하기 싫어해.
저도 오늘 강의 없다 하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도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라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학교에서 시간 시험 없다면 공부 하나도 안 할 것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걸 잘 이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나님이 여기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유혹하여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실 때 시험 받는 것은, 이 말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것저것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 그만두고 교회 빠지고 뭐 해롱해롱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trial 해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타락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자격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져서 폐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lead not into temptation, 나는 유혹 속으로 이끌어가지 마옵소서, please deliver from evil 하는, 악에서 deliver 하는, 구해내달라는 거야. 이 악은 뭐냐? 미혹당함이라 이 말이야. 욕심,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믿음이 나를 축복하고 믿음이 나를 행복해 하고, 아멘 합시다. 요즘 50일이 기적기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못 걷는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유혹에 끌려다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배부름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권세를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빨리 가는 그 걸리는 순간에 끌려 나와야 나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육신의 미혹에 딱 걸리는 순간 우리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한참 몇십 년 다니다 보면 내 얼굴은 이미 늙어버렸고 머리는 뭐 하얀 이슬이 내려있고 죽음 앞에 쓸쓸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딱히 뭐 먹을 반찬도 없고 해가지고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끝자락에 줄을 묶고 낚싯바늘을 묶어가지고 한 5분 10분 걸으면 우리 바다 뚝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깊은 바다가 아니고 뭐 물이 없을 때는 바닥이고 물이 들어오면 1m, 뭐 1m 50 아니면 50cm 이런데, 거기에 고기들이 노는 게 눈이 훤히 보여요. 눈이 훤히 보이면 거기에 미끼를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기 앞에다가 이렇게 바늘, 낚싯바늘을 갖다 내리우면 고기들이 다 금방 확 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짝 올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톡 해가지고 뒤로 탁 해가지고 바위 구멍 사이로 탁 숨었다가 숨어서 안 나오면 되잖아. 이 고기가 그 낚시 바늘에 낀 미끼에 미혹을 당하는 거야. 침을 쭉쭉 삼키면서 또 실나와 나와가지고 주둥아리 물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올리면 또 팍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면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울까 말까, 울까 말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천천히 올려고 하면 천천히 올려고 고기가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탁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갔나? 아이고, 아까 봐라! 이럽니다. 그래 또다시 완전히 머리 싸움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내려뜨리면 이 고기가 생각하는 게 다시는 오지 않으리 하면서 탁 내려주고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탁 올리면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야. 이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낚싯바늘에 미혹당에 물다가 인생을 망치고, 재물의 낚싯바늘에 물다가 미혹당 인생을 망치고, 세상의 미혹을 당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뭘 해도 기쁘지 아니하는 이 무기력증에 딱 빠지는 상태가 내가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디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그 증세가 내게 올 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저항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교만이, 사람 살다 보면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완전함이에요. 비실비실하고 고리고리한 모습이 아니에요. 춤추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기력을 상실하고 죽지 못해 살고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이거는 뭐냐면 100%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이겨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잖아.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난 뒤에 통과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단련을 통하여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 합시다. 신령한 면류관을 사모하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걸 딱 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과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게 뭐냐? 사망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야.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잡고야 말겠다는 열정인데, 무엇을 바라느냐?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살아요. 그런데 잘못된 욕망은 영혼을 삼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딱 생기다 보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죽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이에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삶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체육관이나 공연장에 사람을 가득 메울 수 있으려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기를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막 중쳐야 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극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10년 20년 죽을 고생하여 그렇게 제법 이름을 알려 공연장에 사람이 가득 차, 밤이 되면 모두가 촤악 공연장을 채우고 촛불 같은 전기 많아가지고 촤악. 친구여, 소식은 어디 가고
나라란 구름 속에 잠들고 친구야 하고 불이 탁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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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새 오빠가 늙어버렸어.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쓸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그 오빠 오빠 부르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련한데 탁탁 탁탁 하면서 불이 여기 꺼지고 저기 꺼지고 여기 꺼지고 저기 캄캄하게 변해버린 그 공연장에 비상 출입구 등만 희미하게 비추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영광을 받았던 과수가 홀로 다상 위에 탁 서면 쌀쌀함과 허무함과 고독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은 만큼 외로운 거예요. 박수를 받은 만큼 쓸쓸한 거예요. 내가 이 허무함을 위하여 이토록 고생하며 살아왔던가 싶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가슴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봐도 한 잔의 술이 효과가 있던 게 이제 한 병을 마셔도 안 되고 한 병의 술이 효과가 아니라 두 병을 마셔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밤마다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불만족스러우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쾌락을 가장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쌓아놓은 축복으로 산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모든 부유와 권세를 자기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쾌락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이러다가 자기 당대의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솔로몬이 금을 돌같이 여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했는데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마음이 외롭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광 다 누려보고 그것도 불편하니까 부족하니까 아내를 10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주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누려보고도 인생의 석양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담배 연기 품어내듯 한숨 쉬으며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 어딜 가나 쉴 곳이 없는 저 산 넘으면 평안해질까? 숨죽여 달려 올라가 보면 더 큰 수렁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향기로울까? 다가보면 까치도 진 장미고 한방 찔려 맞아보면 아이고 뜨거워라 도망가고 그래도 쓸쓸하여 또 다른 사람 다가가 보면 그 사람은 쓱가시가 시계가 있어. 이 세상 만족함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영광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속지 맙시다. 시작. 아멘.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있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지. 여러분이 인생이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황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다가와요. 영원한 면류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 그리고 남겨놓은 아름다운 흔적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야. 사라지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야. 대부분 성도님이 잘 하시지만 한 번씩 성도들 중에 낙오자들이 생겨요.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가가지고 보면 빚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 나오나 싶으면 교회 나와 있고 교회 나왔나 하면 또 안 보여. 그게 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야. 미혹을 당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 낚시 바늘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부유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봐야 돼요. 따라 세 번째로 따라하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사모하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주시해 주실까요? 농부가 이른 아침 일어나 이슬을 맞으며 눈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 집에 들어가는 중노동을 하며 살아도 그 뿌려놓은 곡식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셔야 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어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진성처럼 일을 하여 돈으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어도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에 방목 수준이어서 아파도 혼자 아파야 되고 뭐 놀거리가 어디 있어? 놀거리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깨구리 잡아 먹었는데, 어? 친구 없으면 뱀 잡아도 뱀하고 놀았는데, 돼지하고 놀고 소하고 놀고. 요즘은요 장난감도 얼마나 4만 원, 5만 원, 어떤 건 10만이 들어가다 그게 어떤 신방감은요 10만 원짜리 장난감이 쫙 그런다고 애들이 건강하냐? 그런 애들요 우리 교인들 보면 전부 다 정서 불안증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저녁 되면 믿거나 말거나 애기들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안수 시간만 되면 어디서 숨어 있든지 간에 숨어 있다가 막 앞들 쫙 하는 애들이 있어. 남자애들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이 막 생겨나느냐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안수받을 그러냐. 마음이 편하.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 그 맛을 보려고. 여러분 여기 올려오려면요 저녁에 예배도 여기 올려오면 과의 전쟁터입니다. 어떤 분들이 좀비 같대. 좀 표현이 그래. 막 달려와야 돼. 그런데 이러면 1층에 있던 애들이 세상에 어떻게 알고 딱 제가 말씀을 끝나는 때를 딱 챙기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에다가 다 숨어 있다가 막 기어와요. 여기 딱 숨어 있다가 주위만 부르면 탁 올라와요. 근데 그 애들은요 말하는 거야. 여러분 놀란 거예요. 집중하지 못했던 애들이 내 병명을 모르겠는데 애가 막 산만하고 막 과음 지르고 욕구 불만이고 병적인 애들이요 다 고침받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잠을 못 자가지고 불안하고 무슨 꿈꾼 애들이 막 편안하게 잠을 이게 맛을 봐 놓으니까 여러분
10살도 안 됐던 애들도 있고 10살 남짓 애들이 있는데 무슨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겠어. 공격받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자식 세워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어떤 따님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왜 데리고 와서 어디 사십니까? 타지에서 사시고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이런 분들이 생겨나요. 왜 오셨느냐 봤더니 다 병들어서 왔어요. 병이 어떤 분은 간암이 몸에 다 퍼졌다고 그러고 폐암이 몸에 다 퍼졌다고 그러고 아직도 살 날이 얼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데리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나에겐 그런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 예배는 토요일 밤이었어요. 이곳에 성도들이 아래 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제가 좀 늦게 교회 딱 올라와서 뒷자리에 딱 섰는데 주님이 막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좋다. 주님이 웃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교회에 없는 묘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아멘. 우리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노력으로 목회하다가 지쳐 방전됐다가 주의 은혜 없이 못 살겠다는 깨닫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오직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냉엄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히 개신교 장로교는 개척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개척하러 이게 송도에 올라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 특별한 은혜만이 상가를 드러낼 수 있었고 특별한 은혜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여 싸울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노 브랜드니까 제가 송도에 와보니까 브랜드 교회가 이미 딱 자리 잡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조직 갖고 있고 나는 브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면 이 노 브랜드가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은혜 입는 것밖에 없지. 브랜드는 브랜드 믿고 살지. 뭐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사라지나 싶을 만큼 정신이 흐리멍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노브랜드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한 거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브랜드를 만들어주셨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에 스며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장에 스며들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면 무슨 마음이 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에게는 신비한 축복이 있겠다. 저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저 사람 곁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가 오면 그런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막 꿀벌들이 모여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물었어요. 왜 그 멀리서 우리 교회를 오시느냐고, 가까이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송도 가난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따라가야 살 것만 같고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뻥을 맞춰서 그러나? 그거 아니다니까. 저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이 있잖아. 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집에서 상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송도에 보니까 너무 벽들이 차갑고 사람들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것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그걸 구하고 구했던 은혜로 지금 우리 가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람에게 침 흘리지 말고, 권력 앞에 침 흘리지 말고, 명예 앞에 침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이렇게 넘겨주는 축복과 재산이야. 그것 받으면 내 것 돼.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사야 45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갔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벽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절벽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준다잖아. 원수를 제거해 주고 벽을 허물어 주시고 산을 허물어 주셔서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은혜. 따라 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대로 같은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를 믿는 자가 누릴 은혜란 말이야. 길만 열어주십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논문을 쳐서 부수며 논문을 가로막고 있는 새 빗장을 꺾은다고 그러죠. 꺾어버려서 활짝 열어주신다잖아. 이리 가도 침에 끼고 저리 가도 침에 끼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삶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도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 없이 내 나를 믿고 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을 보며 주여 오늘도 은혜의 해산이 되게 하시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은혜 입은 자에게 주님 무슨 약속하십니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준단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요. 저는 거제도에서 살고 외할머니가 마산에 살았는데 방학 때면 한 번씩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아이고 우리 철아왔나 이러면서 장롱 속에 막 이부자리를 꺼집은 이게 옷까지 꺼집어내요. 그러면 거기에 사탕이 들어있어. 숨겨놓은 사탕. 그걸 꺼집어내가지고 이러온나 우리 철아야 아이고 잘 살아 잘 있었나 두드리면서 입에다가 싹 열어줘. 그거 미운 놈은 안 넣어주는 거야? 손주에게 할머니가 넣어줘.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사랑은 사랑을 향하여 간다.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장롱이 있는 것도 빼가지고 입에 넣어줘요. 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밤마다 나와서 주 없인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창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저희 교회가
50일의 기적 중인데 밤낮 아침에도 많이 나오시고 밤에도 아래 위층을 가득 메웁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겠어.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덤탱이 축복을 부어주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게 생신과 꿈인가 몰라가지고 그냥 자면서도 웃고 눈을 뜨도 웃고 이런 삶의 연속이어야지. 아이고 또 어떻게 살까? 이거 안 된다니까.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며 춤추는 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